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중기씨 뉴스의 안예담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국내 최초로 2016년부터 매년 대국민 중소기업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식도 조사를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대한 대국민 호감 인식도를 산정하고 중소기업 인식 개선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기 위함, 그리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 인식 개선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대국민 중소기업 일자리 호감도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2020년 전체 중소기업의 종합 인식도 점수는 2018년에 비해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수준은 18년에 비해 감소하였습니다. 즉, 전반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은 상승했지만 여전히 대기업과의 격차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인력 채용과 위기 극복 능력 점수는 2018년과 비슷한 결과를 유지했으나 중소기업의 점수는 상승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미디어에 비춰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는 2018년 대비 감소하고 대기업의 점수는 증가하며 둘 간의 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 중소기업 종합 인식도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직업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쉽고 빠르게 정리하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20, 30대보다는 고연령층이, 경상권 지역보다는 그 외의 지역에서 종합 인식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력이 높은 응답자에서 종합 인식도가 낮은 경향이 있으며 직업별로는 화이트 칼라 및 학생 집단에서 중소기업 인식도가 전체 대비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기업 인식 개선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제시하였을까요? 첫 번째로 중소기업의 강점을 강화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수준이 높은, 즉 중소기업의 강점으로는 경제성장 견인차, 직무 전문성 확보, 우수품질 제공, 혁신 능력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긍정적 인식을 위주로 대외 이미지를 강화하여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의 약점을 개선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대기업과 큰 격차를 보이는 안정성의 세부 항목인 자금 확보와 안정적 판로 확보, 위기 극복 능력과 근로조건의 세부 항목인 작업 환경과 복리후생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인식 개선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고려해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시키는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2020년 대국민 중소기업 일자리 호감도 조사의 자세한 결과는 KBIZ 중소기업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